예, 제 사장입니다. 크링을 다루는 게 주제예요. Can't live if living is without you. 너 없이 못 산다 이런 말이죠. 크링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크링이 조금 지금과는 좀 달랐죠. 지금 ES6 버전에는 크링이 아예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이 쓰여진 것은 ES6에 자바스크립트 ES6에 쿼리가 정식으로 포함되기 전에 쓰여졌던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옛날 버전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죠. X, Y, X 플러스 Y 이게 쿼리예요. 그죠? 뭐냐니까 X를 받고 다음에 Y를 받고 다음에 X 플러스 Y인데 요것은 기본적으로 요런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add to라 그럴까요? X 그리고 Y를 받아서 X 플러스 Y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스켈의 기본 개념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규먼트는 항상 하나만 받는 겁니다. 지금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씩 둘로 나눠서 받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죠? 2는 1 더하기 1이라는 거죠. 커링의 기본 개념은 간단하게 2는 1 더하기 1이라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다른 말로 또 2라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 하스켈의 개념이기도 하고 예전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 란드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수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 Principle of Mathematics라고 수학의 원리에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이게 왜 2는 1 더하기 1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가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잘 읽기 쉬운데 우리가 아규먼트를 두 개를 이렇게 전달하는 펑션이 있다면 사실 이 펑션은 X라는 아규먼트를 받고 그래서 뭔가 뭘 리턴하냐 하니까 새로운 펑션을 리턴하는 거예요. 이 지금 보이시죠? Y를 받아서 X 플러스 Y를 리턴하는 펑션을 리턴하고 이 펑션이 Y를 아규먼트를 받아서 X 플러스 Y를 리턴하는 거죠. 따라서 Y는 X 플러스 Y라고 하는 이 펑션은 이전에 자기가 X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클로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은 1을 기억하는 거예요. Close is to remember past It's past 뭐라고 해야 되나요? Past argument라고 해야 할까요? Argument 이전에 받았던 아규먼트를 기억하는 것이 클로즈입니다. 그래서 y라는 펑션, 지금 제가 블록을 지정한 이 펑션은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펑션 내부에, 가슴속에, 마음속에 x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y를 받게 되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x와 새로 받는 y를 결합해서 x 플러스 y를 리턴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 펑션을 add 1 add에다가 아규먼트 1을 주게 되면 1을 기억하는 이 펑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펑션이 나오고 얘는 1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10을 주게 되면 얘는 10을 기억하는 펑션이 나옵니다. 둘 다 같은 펑션이에요. 같은 펑션인데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게 클로즈죠. 자, 이 내용이고 그리고 밑에 이제 또다시 책에서 본문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매치라고 해서 이런 쿼리 그래서 쿼리라고 하는 펑션 구글링 해보시면은 쿼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바스크립트 쿼리 코드 한 펑션 구글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쿼리라는 펑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걸 리턴을 하는 거죠. 그죠? return s match what 되는 겁니다. 그런데 what과 s라고 하는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what만 먼저 받게 되면은 what만 먼저 받게 되면은 조금 특이한 펑션, 좀 전에 봤던 그런 한 펑션들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를 하나를 먼저 받게 되면은 나머지 하나를 나중에 받아서 먼저 받았던 아규먼트와 조합을 해서 결과물을 요걸 리턴을 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이고 지금은 ES6 버전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이죠. 이 시점에는 이런 방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고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가로도 하나 더 지워주고, 그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를 받고, 다음에 글 받고, 다음에 요 리턴하게끔, 그죠? S 매치. 그러니까 what을 받아서 요 펑션을 리턴을 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매치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고, replace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리고 이번엔 세 개네요. 세 개는 마찬가지 세 개도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지워주죠. 세 개는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는 거죠. 예. 3 equal 1 더하기 1 더하기 1. 아규먼트를 세 개를 받는 것은 아규먼트를 하나를 받아서 아규먼트 두 개를 받는 펑션을 리턴하고 또다시 하나를 더 받아서 아규먼트 하나를 받는 펑션을 리턴하고 그거예요. 그죠? what을 받아서 얘를 리턴하고 그렇죠? 이거 펑션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 그리고 다시 이걸 받아서 얘를 리턴하는 거죠. 그죠? 다시 얘를 받아서 얘를 리턴하는 겁니다. 이게 클이고 이게 하스켈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기본적인 개념이 자,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지금은 다른 언어들에도 다 들어갑니다. 자바든 자바스크립트든 하스켈이든 어떤 언어든 지금 하스켈의 특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 필터나 맵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지우고 지우고 그리고 지금 있던 커리 지금 보시는 커리는 예전에 ES6의 커리가 정식으로 포함되기 전에 문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식으로 다 ES6가 커리를 지원하니까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살려놓을게요. 좀 이따 쓸 일이 있어요. 밑에 있는 거 볼까요? 매치해서 R 매치에 여기 매치잖아요. 아규먼트 두 개, 하나 두 개를 받으면은 얘와 얘를 받아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한번 동작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L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럼 왜 L가 뜨는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매치에다가 아규먼트를 먼저 하나를 받고 이거죠. 이걸 받아서 hasRadarR이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고 이 펑션에다가 두 번째 아규먼트 s죠. s를 전달해서 이것이 리턴될 수가 있고 혹은 hasRadarR에 두 번째 s를 이걸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아규먼트 하나를 미리 품고 있는 펑션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클로저의 역할입니다. 필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한번 천천히 내용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more than fun 해서 마지막 하나를 더 볼까요? 에피소드 이거는 필요 없네요. 이번엔 get children 해서 x da child nold 이거는 그냥 딱 보니까 web framework네요. 그죠? 거기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all the children met get children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get children 해서 그냥 펑션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x 받아서 뭔가를 리턴하는 거 그리고 map에다가 요것을 전달한 거죠. all the children 해서 map은 뭐예요? 여기 map은 우리가 위에 만들어 놓은 이 map입니다. f를 받고 나중에 xs를 받게 되면 그럴 때 xs를 map f 하신다는 거죠. 그죠? 요 문법 보아주셔가지고 매치나 리플레이스나 필트나 맵 요거는 RxJS 버전 6에 다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했었죠. 그죠? 그 수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마지막에 있는 것들 요것들은 뭐 딱히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한번 실제 이번에는 워더 해서 스프리트가 위에 있었던가요? 스프리트가 위에 스프리트가 없죠. 여기는 옆에 있는 스프리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스프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스프리트라고 하는 펑션을 한번 여러분들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스트 스프리트 해서 뭔가를 받고 또 뭔가를 받고 또 뭔가를 받고 해야 되겠죠. x를 받든 뭐 xs를 받든 뭐 등등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스프리트 펑션을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스프리트의 첫 번째 아규먼트를 넣고 다음에 혹은 워드의 두 번째 아규먼트를 받으면은 요렇게 구성이 되도록 그죠? 그래서 워드즈 헬로우 했을 때
지금은 뭐 딱히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뭔가 동작이 가겠네요. 혹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트 QSS, XS, 필트 이렇게 몇 가지가 동작으로 돼 있죠, 그죠? 요 필트 QS와 지금 보시는 거 워더즈라고 하는 거, 요것들 그리고 스프리트 요세 가지가 동작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워더즈는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스프리트하고 필트 QS하고 카스트 필트 QS 요것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필트를 만들겠네요. 필트 요두 가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필터는 위에 있나? 위에 있죠? 위에 만들어져 있네. 자, 필터 위에 만들어져 있죠? 요걸 참조를 하셔서, 참조하셔서, 요 스프리트, 요게 동작하도록. 요 모양 그대로입니다. 요 모양 그대로 요게 동작하도록 해서 요걸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